Here I am, know it's been a while. I was in denial about my love. Here I stand, I know I walked away. Had to find the person I'd become. You should go back home, go back home, go back home, go. It's been there all along. You should go back home, go back home, go back home.이미 기자회견을 할 학생수 연합 학생은 모처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이따 4시 반이 되면 여기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작성해 일체 연합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아 이거요?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것 이런 게 중요해. 자파우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가짜 뉴스라고. 이런 못된 놈들이 있나? 카마를 한 게 너무 화가. 팩트 뉴스를 아주. 아유 멋있다. 네네네. 아, 뭐야 이거? 아, 일벤져스라고 치면 네. 캡틴 아메리 딱이라고 적어 나옵니다. 그 김정은 최고사령관 동지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학교에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이간질해서 전교조 교사들이 이 학생들의 이 학생 수호 연합을 어떻게 와해시키고 제대로 전교조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할지 그런 것들을 행동 강령들을 10가지 정도 10대 행동 강령을 적어서 저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0대 행동 강령을 이제 전교조 교사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현입니다. 네, 인원고 전교조 교사들에게 보내는 행동강령 10월 22일 전대협은 현재 인원고 사태 관련하여 한국관심법재단의 학생 여론조사 의뢰한 결과 여학생들의 90%가 전교조 선생님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남학생들 95%가 전교조 교사 측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인원고 사상 주입 사태는 젠더 갈등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남녀 학생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점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운동권 주사파 세력은 남조선의 1020 세대의 남녀 갈등을 극대화하여 현 정권을 지지하고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여학생들에게 모든 혜택과 기회를 몰아주고 이 적폐극우 역적폐당 남학생들은 영원한 2등 시민, 실질적 노예계층을 만들어 586 세대와 여학생, 외국인들을 평생에 걸쳐 개처럼 부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성평화가 아닌 철저한 여성우대 정책을 펴고 인류 문명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 차별을 모두 현 세대의 남학생 탓으로 돌려
남학생은 숨쉬는 것조차 죄이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며 인간구실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학생이 겪는 모든 어려움은 전부 남학생 탓이며 여학생들은 평생 피해의식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남학생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혐오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인원고 내부에는 학생수 연대를 남학생들이 주도하여 조직하였고 여학생들의 상당수가 전교조 교사들의 편에 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것을 이용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를 극도로 이간질해야 한다. 자, 학생들 시작할까?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정보관님 계신가요? 원래 당초는 여학생 2명 포함해서 한 5명에서 8명 참가하려고 했는데요. 상황이 급변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얼굴을 드러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수호 연합도 조직은 공개를 했지만 조직 소속 학생들은 아직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는 대표 그리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두 학생. 박수. 네, 지금부터 인원고등학교 학생수연합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학생들이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태극기 뭐 이런 거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이 온전하게 진짜 이 학교에서 일어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에서는 절대로 이 두 학생에 대한 조금이라도 부당한 처우를 하지 말도록 생각조차도 하지 말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인원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기자회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후에 별도 학생과 수호연합 학생들과 인터뷰 하는 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냥 조용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이것으로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해요. 훌륭하다. 6시.